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게 됐잖아요. 이 fake MBTI를 가지고 자기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 거기서부터 이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뭐 MBTI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믿고 안 믿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에 따라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거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자기가 딱 봐도 막 외향형인데 지가 되게 내향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막 이래 집에 혼자 있기를 못 견뎌하고 맨날 사람 찾아. 그래놓고 나 MBTI IN 뭐야 막 이래 얘기해. 너 맨날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 찾고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가지고 사람 찾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내향형이야 이럴 수 있죠.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고 자기하고 객관화가 좀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MBTI 조사를 해가지고 그 거기서 나온 결과를 믿고 있어. 그럼 이미 16개의 인간으로 나누는데 대충 그냥 이런 성향이구나가 나뉘는데 성공한 거잖아. 그럼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근데 그걸 믿고 안 믿고 하고 있는 게 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T라서 그런가요? 네, 전 재밌던데. 그게 정식 검사가 아니어도 이게 무슨 옛날 사이코패스 테스트 막 이런 것처럼 구라를 존나 쳐놓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막 지나가는 개를 지나가는 뭐 짐승을 봤습니다. 방금 그 짐승의 그림자는 무슨 짐승이었을까요? 1번 곰, 2번 사람, 3번 귀신, 4번 개, 4번 당신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거 이런 개소리 아니잖아. MBTI는 저 ENTP 나와요. 근데 TP랑 J랑 중간에서 계속 바뀌어요. 51%씩 바뀌어요. 이렇게 ENTJ, ENTP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ENT까지는 계속 나와요. 전 ISFJ라서 무단횡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MBTI 얘기하는 게 꽤 괜찮은 아이스브레이킹 주제 같거든요. MBTI 보세요. 근데 그거 갖다 이제 막 아, 저 새끼 I라서 그래. 저 새끼 뭐라서 그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막 요즘에 이제 제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MBTI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트장이. 근데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물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되자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그걸로 편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새끼 CFP라 그래 이렇게. 그런 느낌? 아니 그냥 이제 좀 그... 젊은 어떤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아닐까요? 알바 뽑을 때도 저거 본다고요? MBTI? 그러니까 MBTI가 저는 꽤 재밌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뭐 사람을 16개를 어떻게 나누냐 이거보다 그냥 16개 정도로라도 사람을 좀 분류해 놓을 수 있으면 대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검사해보고 나서 정말 많이 공감했거든요. 아 씨발 맞네 이렇게. 봐봐.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발명가형.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뭐가 됐든 성취가 우리 목적. 가시밭길이더라도 자주적 사고를 하는 이의 길을 가십시오. 비판과 논란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별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보다 순종이라는 오명에 무릎 꿇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념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싸우십시오. 전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냥 누가 봐도 나잖아, 저거. 그래서. 전 저거 좀 보면서. 그리고 저거, 저기 갤러리 이런 거 옛날에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다 싸우고 있어.
야, 저 완장 끌어내려. 막 존나 싸우고 있어. 존나 웃겨. 근데 저거는 그냥 나잖아. 좀 더 볼까요? NT형인 만큼 인구수 어쨌다. 위풍당당하고 논리적인 언행, 당차고 경쾌하며 소식있는 성격, 엉뚱한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최상위권의 지능, 아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아이디어 및 임기응변, 밑에 있는 말솜씨, 주변 인기가 많고 분위기를 당당하게 주도하면 강강양약 스타일이 된다. 일단 좋은 얘기는 보자고요. 다재다능하며 토론가적 기질이 강하다. 일반적 특징. 외향형이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필요하면 중요시 여긴다. 아, 저 이거 맞거든요. 외향형인데,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제가 에너지를 충전하긴 하는데 혼자도 좀 필요해요. 내향형을 제외한 외향형들 타입 중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가장 평범하다. 타 외향형의 보기에 대인교류를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ENTP 유형이 드물지 않게 관찰되곤 한다. 이거 쿤디파다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거든요. TP. 알고만 지내는 사이와 친한 사이의 선 확실히 긋는다. 저거 진짜 확실하거든요. 저거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그램 친한 친구로 구분을 해놔요. 나하고 친한 사람, 알기만 하는 사람 구분해놔요. 꽤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저거 해놓고 한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얘랑은 앞으로 교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빼요. 이렇게 저는 그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걸로 구분을 존나 해놔요. 딱. 제가 그냥 이게 병적이에요 좀. 그걸 좀 정리를 해놓는 편? 그리고 좀 봅시다. 이들이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강한 자신을 연기한다. 이 님들이 보는 모습이 이거예요. 순간적 재치와 언변. 복잡한 문제의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에 능하다. 별개의 것을 연결하는데 통찰력과 창의력이 뛰어난다. 전 이거 회사에서 일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좀 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거기서 그게 잘 진행되냐 마냐는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이것만 보면 무슨 거의 회사에서 데려가야 될 인재지. 상담과 조언을 요구할 때 단순히 상대방 의견이 궁금해서일 뿐이다. 이거 진짜 맞아요. 평소 자신감이 넘쳐서 남에게 자아도취로 보이는 경우 많다. 이거 진짜 맞아요. 님들이 저한테 맨날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때로는 3차 기능인 외향 감정을 사용하여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과 합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평균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님들 아까 라방에서 와갖고 누가 도움 청하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님들이 오늘 다 본 모습이잖아요. 예를 들면 상상력, 창의력, 사고의 유연성이 뛰어나다? 덥크무.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 앨범이에요. 님들 저 칼 들고 다닌다고 어저께도 욕하더만. 아까인가? 아까 욕했나? 아까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칼 들고 다니냐고? 아까네. 누가 MF둠 사진을 올렸네. 유사과학 신평. 여행을 좋아한다. 전 이건 아니에요. 저 여행 잘 안 다녀요. 좋아하긴 하는데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왜지? 재치 있고 기발한 방법으로 짓궂은 장난. 제 주변 사람도 이거 진짜 많이 당해서 좀 미안해요. 오도마가 저한테 이거 많이 당해서 좀 미안했어요. 제가 옛날에 술 먹고 오면 그냥 자꾸 장난치고 싶어갖고 신발 안에 치약 짜놓고 막 이래가지고 오도마도 제 신발에다가 막 쉐이빙 폼 다 짜놓고 막 그랬었어. 여기 있네. 논리력이 뛰어나서 발표, 토론 등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논리만을 고집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말해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정당한 비판에 대한 수용 빠르다. 저 이거 님들은 진짜 뭐 순신바가 비판 안 받아들인다 이러는데 저는 비판 받아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좀 고생했죠.